요구사항이 많아요. 왜 이렇게? 예? 예? 오늘 훈련상 분량이 좀 많아서 10개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아니야, 아니고 굿모닝 호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코트 들어왔네요. 아, 아, 왜 너스레를 떠세요? 제가 들어왔는데 한숨 내쉬고. 아니, 제가 뭐 피해를 드렸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코트님. 예. 요즘 방송 시간대가. 광태하네, 병신 새끼들. 나이젤 100개 너무 고마워. 님 오셨군요. 저 이번에 사건 안녕하세요, 하나 반갑습니다. 터졌잖아요. 아이씨, 이걸 바로 강퇴하네. 장어 새꼬시가 있어? 아니, 안녕하세요, 코, 반갑습니다. 아니 고구마 코트다! 코트다! 뭐야, 코팅이에요! 아, 시끄러워, 씨발. 코팅이? 우와, 팽이에요. 방장님 혹시 계신가요? 방장님, 응애 아녀 같죠? 아, 마이크 줄여. 아, 시끄러워.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7호선 5호가 개새끼야. 시끄러워 죽었어, 그냥. 코트님. 아, 방이. 근데 이 방에 터가 좀안 좋아가지고. 터는 괜찮은데 터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네. 그니까. 아, 진짜 시끄러워 죽겠다, 진짜. 방장님 방 관리 아예 안 하시나요? 아, 방장이 씨발 뭐 하러 갔는지 모르겠네. 똥 싸러 갔어요. 똥 싸러 갔나? 뭐 하러 갔는지 모르겠네. 똥 싸러 갔어요. 안 그래도 하이리님 소리 끄죠, 저희 전부. 날 왜 꺼요, 씨발년아. 일단 오은언님 마이크 좀 줄이면 될것 같아. 감지기님 오랜만이네. 오랜만까진가? 그죠, 오랜만이죠. 며칠 만에 보는 거니까. 오랜만? 그래봤자 일주일 전인데? 일주일이면 오랜만이 아닌가? 오랜만 코트. 네. 아니, 두 분 아직도 토크는 하시는구나. 네. 아니 우리가 아직도 오늘 두 호로 토크는 하시네. 아니 저희가 오늘 나가기로 했는데 네. 못 나가가지고. 아, 그래요? 네. 두 분이 항상 이렇게 세트로 움직이시네. 그니까요. 영혼의 듀오라고. 여자들은 참 이런 친밀감이 좋아요, 여자들끼리. 예. 남자들도 친밀감 형성 잘하잖아. 아, 근데 여자들은 화장실도 같이 다니잖아요. 그니까요, 저 진짜 이해 안 됐거든요, 학창시절에. 아. 이해를 하지 마. 아, 감히 네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감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여자가 남성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우위에 있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이죠. 제 말을, 제 말의 저희는. 또 이런 식으로. 근데 감이라는 거를 붙였다라는 게 약간, 예. 아, 닥치세요, 좀. 아. 켰나 보네, 또. 방장님 오셨네? 네네. 닥치라고 한 주체가 누구죠? 저 가출팸 두 명이에요. 아, 그래요? 오해할 뻔했네. 네. 네네. 근데 똥 싸고 와가지고 괜히 기분 좋아져가지고 사람들 닥치러 가면서 방에서 이렇게 아 닥치세요 이 뚱땡이 새끼야. 아, 저한테 한 얘기군요. 젖살 쳐버리기 전에. 무섭네요 방장님. 호기롭네 똥 싸고 와가지고 개병신 새끼가. 에휴, 코트님. 아저씨 같은 새끼. 코트님 방에 지금 14명 풀방 차 있으니까 기분 좋겠네. 죄송해요. 오늘 최고 업적이죠 개병신아. 그러고 사세요. 방구석에서 알량한 권력 잡고. 코트님 그만하세요. 저 여성분한테 작업 다 쳐놨단 말이에요. 촬영님이 제가 촬영 아니, 아니 촬영 씨가 저기 저 두 분 여성분 꼬셨다고요? 네, 자매덮밥 먹는데요. 뭐 촬영님 알파메이셨네요. 아니 자매덮밥이라는 표현은 좀 너무 좀 자극적인 것 같은데. 역겹긴 하다. 인들이 아까 흑인 따먹는다 백인 따먹는 강은 괜찮고요. 아, 그런 얘기를 저분 저 여성분들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와, 예. 실망인데요. 예전에 아니 이거예요. 며칠 전에 저랑 마지막 토크온 했었을 때는 그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뭐 대화가 좀 핑퐁이 그러니까, 되면서 예. 정상적인 범주에서 대화가 됐었는데 이 방에서 뭐 흑인 아. 좀 실망이 큰데? 아, 그 뭐지? 아니, 잠깐만, 허수진이 갱뱅뱅? 네네 실망을 하면 어쩔 건데요? 갱뱅뱅은 뭐예요? 뱅뱅뱅 아니 또... 근데 원래 갱뱅뱅 해요 그 다마스에서 갱뱅뱅 해요 다마스에서 아니 자동차 다마스 그 소형 저차에서 갱뱅뱅을 한다고요? 네 저도 초등남 3번입니다 초등남 3번입니다 7호선님이 아주 잘 저기 하시네. 그러니까 재밌으시네요. 어 임자 만나셨네 두 분. 원래 이방저방 다니면서 남자분들 약간 좀 저기 하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감지기라 귀염이 원래 발랑 까졌는데 허스키야 무슨 실망이야. 아니 난 저분 저 두 분이 이해관계 전 저 두 저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사진을 봤거든요. 혹시 네네. 사진 보신 분들 계신가요 여기? 네네 봤습니다. 아, 둘 다 봤어요. 다들 보셨구나. 네 아니, 봤어요. 뭐 되게 괜찮게 생기셨는데 허우대는 멀쩡한데 뭔가 뇌가 썩어버린 듯한 느낌이라서 저 두 명이 아니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외모를 저렇게 그... 쓸 거면은 진짜 아니, 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렇거든요 네. 아 갑자기 씨 할머니 얘기가 왜 나와 그러니까 작작해 재미없으니까 아, 귀신 새끼야 근데 네. 우리가 이러는 이유는 뇌가 도파민에 절여져가지고 더 자극적인 걸 찾는 것 같아 맞아. 못됐어 씨바 우리. 우리 지금 도파민 중독이야. 아니, 나중에 근데 또 성숙해지는 그 시기가 올 거예요 두 분에게. 네 씨바 곰팡이 끼면 어떡해. 그 어느 날 와요. 사람이 어느 날 정신 차리게 되는 분기점이 오거든요 그게. 그니까요. 근데 그건 근데 그게 어떤 시련과 사건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두 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을 맞닥뜨려서 뭐 법적으로, 가족을 잃거나 법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근데 씨발 자꾸 왜 가족을 들먹이는데 씨발이라 사람 못 받았어? 거야. 왜 그래 씨발 돌아가셨어? 왜 그래? 예. 그 보통 부인한테 결핍 하면은... 있는 걸 저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내라고 그 감지기님이랑 기염 기염이님 이제 두 분은 뭔가 크나큰 인생의 사건이 시련이 와야 정신 차릴 수 있을 거라고. 시련이 올 일이 없는데. 아, 있을 수 있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밖에 뭐 돌아다니다가 어떤 코트님은 뭐... 언제 정신 차리셨어요? 제가 정신을 차렸다라고 저 뭐 무면허 운전하고 할 수는 없는데 아 강장님 아니 아니요 제가 대한 거 아니고 저 사람은 좀 쳐내죠 민식이라는 사람이 지금 얘기한 거고요 예. 네 민식이님 강퇴 부탁드립니다 예, 강퇴 좀 부탁드릴게요 민식아 꺼져라 씨발 코트 들어올 때 숟가락 하나 없는 새끼야 그러니까 예. 예. 코트님 따라와가지고 저는 씨발, 정신을 차렸다라고 이렇게 뭐 정의할 수는 없어요 예. 아 지금 못 차리셨나요? 근데 방장 같은 개병신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꿈도 미래도 희망도 없는 자아실현도 못한 저런 버러지 부유물 같은 새끼 저런 아니, 새끼에 비해서는 저런 새끼가 건데. 남한테 성공을 묻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게 잘못인가요?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영님 왜 욕을 하세요? 천영님에게 여쭤볼게요 네네 무슨 일 하세요? 저 개백수입니다 나가 뒤지세요 병신 새끼야 내가 정신 차리는 것보다 네가 정신 차리는 게 더 지금 급선무 아닙니까? 멍청한 그러니까요. 새끼 약간 말투가 독한 사람 같다 정신 차릴까요? 네 철용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네? 철용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8살이요 몇 년생이에요? 96년 쥐띠입니다 쥐띠시고 28살 네. 무슨 일 하다가 지금 이렇게 놀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실 하나 차렸다가 개 망해가지고 아... 오 그래서 좀 사무실이면 멋있네요 그새 망하셨어요? 아니 네. 마인크래프트에서 사무실 만들었대요 병신 새끼가 아니 저분이 미팅도 가시고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마인크래프트에서 오피스 만들었대잖아요 몇 층이었어요? 몇 층 만들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정상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 미팅이 여자랑 미팅이야 아이 꼬줘봐 아가리 껴들어요 깜빡이도 안 켜고 개병신년아 아 개 족밥 새끼가 팔에 문신했다고 배는 게 없어? 아, 여기 다들 뭐 인스타로 서로 어느 정도 그 인적사항 파악하셨나요? 네 서로 얼굴 다 알아요 아 서로 말들 말씀들 조심하셔야겠네 뭐 이 사람들이 뭐 얼굴 안다고 말 조심할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제 여자친구도 있거든요 강지기님? 안 들리세요? 아니 들리는데 혼잣말을 하시는 건지 예, 뭔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 몰라 일주일만에 한 회가 되셨네요 아니 두 분 어디 나가시기로 했는데 오늘 오늘 홍대
홍대 클럽 클럽 마실 가기로 했어. 아 홍대 좋겠네. 저 강기님 두 분의 이제 지금 그 범위가 활동 범위가 홍대에서만 좁혀지는 이유가 아, 제가 홍대에서 이 두 분이 강남을 가가지고. 가면 버러지 취급 받거든요. 네. 딱 봐도 쌈티나고 딱 봐도 코트님 개발아진 느낌 나가지고 강남에서 안 먹히거든요. 왜 그래 이 개새끼야. 우호관계 유지하다 바로 칼꼽네 개새끼가. 손가락 잘라. 아 이게 아 이게 두 분 왜 이렇게 홍대에서만 이렇게. 아 제가 홍대에 산다고요. 아 홍대에 사니까 홍대에서 논다. 뭐하러 귀찮게 왔다 갔다 합니까? 강남 존나 멀어 그리고 우리 집에서. 아, 일부러 그래요? 홍대에 사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못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딱 봐도 그냥 좀 약간 문신충 힙합하고 허드샵이 약간 홍대에 있어서 그 뭐 힙합한다고 꺼들먹거리는 새끼들 있잖아요. 저기 약간 쇼미더머니 같은 데 나가보려고 기웃거리는 새끼들. 그냥 그런 개발아진 새끼들이랑 같이 빵댕짝 흔들면서 이렇게 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씨발 왜 저러지? 아니 코튼이 오늘 무슨 마약하셨어요? 왜 그래 씨발. 아니 님들이 그분 좀 그런 분들이랑 래퍼 지망생 이런 분들이랑 좀 어울릴 것 같아서. 래퍼면 래퍼 지망생. 맞아. 골반에 문신 있고. 예. 문신 없어요. 그냥 널디 후드 같은 거 뒤집었을 비용신 새끼들이랑 삼삼오 모여다니면서 쌈배나 그냥 어 가래침이나 처뱉고 다니면 홍대 놀이터에서 꼴값 받는 부류. 아 지랄력하기 존나하네 코트님 오늘 기분 좋으신가봐. 코트님 오늘도 재밌으신가? 아 제가 왜냐면은 지금 무한 있으신가? 아니야 제가 오늘 받은 만큼 해야 돼가지고 오늘 좀 풍성해지 그나마 좀 터져가지고 왜, 오늘 좀 맵네요. 예 네, 그래서 좀 약간 매운맛을 하고 있습니다. 부럽다. 아기는 없어요 아기는. 네. 주먹밖에 몰라 차차차 차차차 홍마따님을 아세요? 뜨든 뜨든 헝헝헝. 일단 좀 이 사람들이 있어서 갱생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딱 저렇게 흥얼거리는 것도 그냥 병신 같은 수준 낮은 그 감성 주점 같은 데서 차별한 노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흥얼거리면서 조치를 떠는 거죠. 내가 왜 자꾸 해. 나 지금 H버튼 눌렀어 서든업태. 왜 그래. 피아 시크를 좀 하라니까는. 아 두 분이 또 서든 하십니까? 아니 저만 해요. 아 서든이라는 과학이라고 또 하죠. 진짜 아니 과학은 어쩔 건데 사이언스 그 자체네. 왜 자꾸 씨발 숟가락 쳐먹고 지랄인데 병신년아. 가만히 있다가 씨발 큰 대갑이 내밀고 지랄병이야 병신 새끼가. 아 귀엽기네. 아 좀 씨발 저기 뚱뚱한 코트품에 짜그라져 있어 병신아. 오늘 좀 감정적이시네. 예. 아 롤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안 서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나가봐. 뭐죠 이 개병신 남도일처럼? 저 말인가요? 저 말인데요. 제 이름은 남도의 탐정이죠. 나 추억의 성대모사 아닙니까? 초급 신금에서 같은 반에 미란이와 놀러갔다 거문양 부딪히고 남자들의 수상한 현실 결혼할 정도 못하겠다. 아 저 몇 번을 듣는 거야. 적당히 해. 하세요 좀. 아 갑자기 발작 붙더니 존나 누르네 저 병신 새끼. 말이 존나 많네 그냥. 나 원래 좀 찐따는 재밌다고 좀 들뜨거든요. 아 근데 그러면 저기 기어미님은 뭐 외국인분 사귀어본 적 있으세요? 저요? 없어요. 네 죄송한데 허스키님은 코트님 개새끼인가요? 네, 아까 전에 뭐 흑인 따먹는다 백인 따먹는다 그게 아니라 네네. 흑인이 좋냐 백인이 좋냐 아... 이거 말한 거였어요. 아, 저 씹새끼가 그냥 저렇게 말한 거고. 허스키야 네가 코트 개야? 진짜 개새끼가 내 마음을 먹은 거야? 아휴 씨부랄 새끼. 에 병신 입 굳다 타는 것 봐. 대답을 해 이 개새끼. 아까 말 잘하더만. 아 날씨가 좋네 오늘. 나가야겠네. 코트님 어디? 나가시면 사람들이 알아보나요? 사진 엄청 찍히죠. 어디 나가시려고요? 저는 뭐 취미가 이제 라이딩 하는 거라서 바이크 타고 이렇게 좀 카페라든지 이런 데 돌아다니고 하는 거죠. 아 뭐야 롤렛 걸렸어. 혹시 월미도 같은 데 가시나요? 월미도는 약간 좀 딸배의 성지가 돼버렸어요. 정검만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늦은 시간에 정검. 월미도 가면은 막 폭죽 터뜨리고 지랄병들 하더라고요. 오토바이 뭐 시티 플러스 타시나요? 아니요. 바이크래 바이크. 어떤 거 타세요? 홍 박사님을 아세요? BMW요. BMW요? 예. BMW 기술력이 대단하네. BMW가 원래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었어요. 오토바이 회사였어요. 그래요? 예예. 대박 신기하다. 님 체중을 버텨요?
아, 충분히 버티죠. 110kg인데. 어. BMW인데 안 버티겠냐? 아, 근데 코트. 근데 코트 날씬했을 때 잘생겼는데. 지랄하지 마. 내 약발방 했을 때 재밌었는데. 근데 뭐 전기 힘 많이 빌렸었지. 빌렸다기보단 협업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닥치세요. 이거 롤 어떻게? 모르는 거야, 점검이라. 와, 6시 30분이네. 와. 와. 7시간을 방송했네. 이 시간까지 안 자고 있으니까 존나 엠생 같네. 그니까. 좋겠다, 씨발. 엠생의 기준이 뭔가요? 아, 할 줄 모르지. 지금 이 시간까지 게임하고. 두 분 직업 있지 대표, 않아요? 대표적으로 저기 허스키님 아니시죠? 무슨 그 타투리스트라고 하셨잖아요. 귀여운... 타투리스트가 아니라 타투이스트겠죠. 이빨 빠진 새끼야. 아. 감지기님 아직도 등골 빨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요, 고도띠인데요. 아, 이 고도띠가 TC 3만원이요. 아, 왜 저래, 씨발, 못 빼요, 처먹어가지고. 인정합니다. 아, 꺼져. 교실아, 씨발, 족밥 냄새 존나 나니까. 애프터는 얼만가요? 뭐 애프터가 씨발 왜 나와 갑자기. 애프터는 엄마한테 물어봐, 개새끼야. 누군가가 전문가니까. 아니, 이건 좀 합법적인 패드립 같습니다. 예. 네, 인정합니다. 아, 코트님은. 아, 오우너님이 너무 저분 이제 성적으로 유린하셨어요. 아니, 오기 전에 존나 갈등당했거든요. 할머니랑 살아서 그 모양이야. 가출팸이야, 이 지랄병 같은 거. 꼴 좋다, 이 씨발 새끼야. 아, 코트님 너무하시네. 아, 이게 남자는 또 남자 편을 들 수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네.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오은호님이 계속 감지기님 1점 사고 계셔갖고. 맞죠. 아, 근데 오기 전에 너무 당해가지고 말만 하면은 지랄지랄 하더라고요. 두 분이 좀 푸세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마, 빙신아. 알았어, 우리 이제 받아. 그만 싸우자, 귀여마. 하나, 둘, 셋, 화해하는. 하나, 둘, 셋, 악수. 화해를 외치라고. 악수. 아. 알았어, 하나, 둘, 셋. 화해. 아, 아니, 여성분, 야. 여성분들 두 분은 지금 이 방에서 마음에 드는 분 찾았나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아, 없구나. 여기 제 여친 있어요, 방금. 아니, 방에 좀 김영광 닮은 분이 없었나요? 있겠어요? 아. 있겠냐고요. 방금 코트님도 토크는 좀 오래 방송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아, 저 이분이 두 번째 진짜. 방이에요, 두 번째 방. 아니. 아, 족같아요, 님도. 코트님. 예. 김코구모님 이쁘거든요. 누구요? 김코구모요. 대답을 아예 말씀 안 하시는데? 눈깔이 어떻게 됐나봐. 그니까 어떻게 김코구모한테 이쁘다고 할 수가 있어. 제 뚱녀를 좋아해요. 아, 김코구모님 TW 패티시가 있으면은 그 트위터를 하세요. 거기 수집을 해. 근데 솔직히 김코구모보다 귀염이가 이쁘지. 감지기랑 귀염이님은 얼굴 제가 봤는데 저분 괜찮게 생기셨던데. 진짜 귀염이님은. 아니 왜 코트 인정을 안 해주세요? 아니, 감지기님 얼굴 못 봤어요. 아, 안 보는 게 나아. 그러면 제가 인스타 아이디를 드릴게요. 안 볼게요. 야, 이 개새끼야. 아, 볼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쪽지 주세요, 쪽지. 오늘 생리하시나 봐요. 네, 쪽지 주세요, 쪽지. 방송에 공개 안 할게요. 네. 아침에 얼굴 평가를 잘 하거든요. 감지기님. 팔로워 몇 명이에요? 몰라, 200 몇 명. 족밥이네. 힘들다. 힘들다. 롤 왜 이 모양이냐? 그러니까 동급인가 봐. 어? 짜증나네. 어, 나쁘지 않으신데 이분도? 아, 진짜요? 예, 네, 이분도 이쁘시네. 와, 뭐야? 아, 제가 말했잖아, 이쁘다고. 하이라이트 그... 보시면은 그 사진 많이 있어요. 어, 약간 그 예전 아나운서였나 신하영 신애영이 신하영이었나 그분 닮았네. 약간 글래머러스한 그분 있잖아요. 예전에 그 뭐였더라 그 아 지니어스 거기 나왔던 신하영님. 한번 쳐볼게요. 귀여미는 약간 날씬하면서 이쁘고 범준이는 약간 토실토실하면서 이쁘고. 예, 입술이 도톰하시네. 아니, 안 닮았어요. 전혀 딴판인데? 그리고 코구멍은 찌그러진 내비 뚜껑이. 저 이분이. 어, 신하영 아나운서 닮았음.
그럼 아, 검색해봐야겠네. 느낌 아니 신하 형 안 닮았다니까? 닮았어요. 안 닮았다고. 근데 원래 주변인들이 얼굴 평가하는 게 정확해요. 예. 아니 귀요미님 저 뭐 닮았나요? 아 씨발 신하 형 님 장원 형이요. 아 씨발 내가 진짜 청 박사님은 아세요? 허벅지는 좀 닮았네. 허벅지가 뭐가 닮아 시골로마. 아니 얼. 까지만 안 하는데. 허벅지도 줄일 수가 있어. 그치 요즘 허벅지 아니 허벅지는 줄이면 티가 나 화질 때문에. 야 AI도 나왔는데 뭐 허벅지라고 못 줄이겠냐. 아니 뭐 줄이면 티 난다니까 화질 때문에. 코트님 네네 같이 바라 여행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여행이요? 바라의 오토바이. 아 바이크 타려면요? 예. 네. 일단 이미 돈이 있어야겠죠. 바이크를 살 만한 능력이 돼야죠. 뭐 그래요?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적어도 미들급 이상의 바이크를 뽑으려면 그 아니 수중에 어차피 너 천몇백만 원 있어야 될 텐데. 야, 스쿠터나 타세요. 야 오버야 너 어차피 전속 킥보드 끌고 가면서 못 한다고 씨발 바이크를 물어봐. 킥고잉이다 다 킥고잉. 감지기님은 따릉이 타세요. 안 탄다고. 난 택시 아니면 안 타. 아니 감지. 근데 왜 택시비 요금 안 내고 도망가요? 내가 언제 도망가는데 씨발. 아 예전에 아까 좀 사이면에서 봤는데 그 택시비 요금 안 내고 도망가는 여자들. 그러니까요. 왜 얼굴 얼굴 CCTV 다 찍혀갖고 개망신 존나 나가던. 그렇게 못 배워 처먹지 않았어. 아, 감지기님 돈 많아요. 아니 저분은 아니 감지기님은 근데 그냥 일반 택시 말고 다른 택시 태워드리고 싶네요. 무슨 택시요? 골디기요? 아니 골디기? 아니 그 택시를 가장한 뭐 있어요? 스타렉스요? 스타렉스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 거야? 아니 우버 택시 우버 택시. 아 우버 말씀하신 예, 거죠? 예. 아니 페이크 택시라 이게 뭔데요? 뭔지 몰라요. 예. 오늘 유독 좋았네요. 아니요 우버 택시 얘기한 건데 왜 그러세요? 네. 좋았네 신발. 그 썬팅 제대로 된 그 검은 택시 말하는 거 아니시죠? 아니요 노란색 택시예요 그 택시는. 아 노란색이죠? 예, 검은색 아니죠? 예 앞에 운전석과 막, 조수석에 이렇게 그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예 아크릴판 이렇게 있는 그 야 이 개새끼야. 아니 왜요 우버 택시 얘기한 건데 저 같은 건 씨발 다 갖다 붙이네 그냥. 아, 저 같은 거 아니에요 형님아. 예. 아, 슬 나가야겠다. 준비하고. 코트님. 예예. 살은 언제 빼세요? 아, 너무 빼. 조만간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 네. 좋은 하루들 보내시고 님들아. 예. 네, 코트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시는 일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들 하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네. 네. 1시간 했는데 나쁘지 않았다? 시간 녹았다 여러분들.